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재형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생의 시간입니다. 저는 SBS 최재형 기자입니다. 네, 오늘의 시사 단어는 생활임금입니다. 오늘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자체들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서울시 생활임금이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1,681원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임금은요, 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으로는 생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실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실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임근 기준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실제 주거비, 교육비 등이 고려돼서 산정되고요. 결국 생활임금을 정리해보면요,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실제적 생계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는 겁니다. 정책적 대안이라는 겁니다. 이 정책적 대안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다 시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지자체가 판단해서 정책적 대안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도입하는 겁니다. 지난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이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서울시, 인천시를 비롯해서 한 8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이렇게 지자체가 도입해서 생활임금을 정하면 어디까지 적용되느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영역까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서울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한번 볼게요.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와 연관된 기관에 소속돼 있지만 공무원 보수 체계를 받지 않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교통사와 같이 서울시가 투자한 출연 기관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생활임금의 대상자들인 거죠. 대상자는 한 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서울시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서울시민 모두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니 생활임금이라는 게 말만 거창하지 뭐 나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시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없으니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임금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하니 민간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생활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임금 협상을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생활임금을 접하면서 그럼 내 월급이 얼마나 오르는 건가 라고 당장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현실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생활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